키키올릭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선수들 눈여겨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목해보셔야 할 선수라고 감히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2월의 남녀 테니스 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낸 뉴페이스들 집중 탐구해보고요. 알카라스가 왜 리우 오픈에서 발목 잡혔는지, 또 서브 머신 이보 카를로비치는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2월이지만 WTA 여자 테니스는 메이저 대회 다음 가는 규모의 1000 시리즈를 두번 연속 개최했습니다. 카타르 도하 오픈에서 이가 시비옹택이 우승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대회였던 두바이 오픈에서 웬만한 팬들은 잘 모를 신데렐라 스토리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나 칼린스카야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승은 놓쳤지만 그 과정에서 꺾은 선수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올 시즌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오스타펜코를 이겼고요. 8강에서는 작년 US 오픈 챔피언 코코고프, 그리고 4강에서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택을 잡고 결승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WTA 1000 시리즈이기 때문에요. 세계 랭킹 40위 칼린스키아는 예선부터 치러야 했습니다.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 조금 과장을 좀 보태자면 아두카누가 예선 통과자로 사상 처음 US 오픈을 우승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선수가 아주 뉴페이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어에 진입한 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된 선수인데요. 여지껏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2015년 프랑스 오픈 주니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이후 프로에서 10년 동안 비교적 평범한 투어 선수로 살아왔던 거죠. 두바이 오픈에서 칼린스케아는 아주 화끈한 포핸드 플랫샷으로 세계 랭킹 톱5의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이미 톱10 수준에 충분히 올라와 있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칼린스카야는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테니스 팬들에게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테니스 악동 닉 키리오스의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키리오스와 결별하긴 했는데요. 키리오스가 아무나 사귀진 않죠. 칼린스카야는 그래서 커리어 초창기에 실력보다 외모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자를 쓴 모습은 미녀 테니스 스타 캐나다의 유진이 부샤드와 아주 흡사한 모습인데요. 이 칼린스카야가 잠재력을 폭발시켜 준다면, 자, 비록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라는 국적의 한계가 있지만, 샤라포바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러시아 미녀 테니스 스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도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진 못하지만요. 나름 내용 있고 재치 있는 말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Thanks to the crowd for coming. I never played so much tennis in 1 week, but it was a pleasure playing in front of you.다음 소식도 뉴페이스 관련 정보입니다. 남자 테니스에서 두 명의 라이징 스타가 또 탄생했습니다. 자, 카타르 도하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쿱 멘식, 그리고 브라질 리우 오픈 8강 돌풍을 일으킨 17살 시녀의 폰세카입니다. 자, 우선 멘식부터 살펴보면요. 아까 칼린스카야가 와 마찬가지로 도장 깨기를 하고 도하 오픈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16강에서 앤디 머리와 3세트를 다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고 승리한 그 다음날 1번 시드 루블레프를 2대0으로 꺾은 체력이 인상적이었고요. 결승전에서 비록 하차노프에게 졌지만 두 세트 경기에서 16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습니다. 자, 멘식의 키는 196cm로 서브 머신이 되기에 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신장입니다. 결승전 스피치에서 하차노프가 존 이스너와 경기하는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서브를 보여줬는데요. 자, 체코의 토마스 베르디우 이후 가장 강력한 파워 테니스를 구사하는 야쿱 멘식의 등장은 충분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키가 크고 발이 빨라서 특히 좌우 코너워크에서 카운터를 잘 치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저는 근데 사실 멘식보다는 브라질의 폰세카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자, 폰세카는 작년 US 오픈 주니어 대회 우승자입니다. 2006년생인데요. 2006년생 최초로 ATP 투어 본선 승리를 기록한 발자국을 진하게 남겼습니다. 자, 폰세카의 스트로크 파워를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포핸드와 백핸드에서 엄청난 강타를 아주 힘만 들이고 때리는 타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야닉 시너를 연상케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테니스 스타 구스타보 쿠에르텐이 있는데요. 쿠에르텐 이후 브라질은 월드스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니어를 평정한 폰세카는 앞으로 2, 3년 뒤면 충분히 시너와 알카라스처럼 엄청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계 랭킹은 지금 현재 650위 바깥인데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맨시과 폰세카는 연말 사우디 제다에서 열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의 우승 후보로 벌써부터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알카라스나 시너처럼 초고속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카라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알카라스는 반면에 지금 지독한 부진에 빠져 있죠. 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오픈 4강에서 강 서버 제리에게 패한 데 이어서 옆 동네 브라질 리우로 건너가서 1회전도 채취리지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한 건데요. 부상이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권을 한 이유가요. 이건 뭐 사실 제 뇌피셜인데 3월 초에 엄청난 중요 이벤트를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넷플릭스가 주최하는 넷플릭스 슬램에서 레전드 라파엘 나달과 쇼다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3일에 넷플릭스로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만발입니다. 자, 근데 이런 행보 자체가 테니스에 푹 빠져 집중하고 있는 야닉 시너와 약간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알아서 잘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 서버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보 카를로비치 2m 11cm로 오랜 기간 테니스 역사상 최장신 선수이자 무시무시한 공포의 강 서브를 갖고 있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45살에 공식 은퇴를 선언한 건데요. 칼로비치는 251km의 최고 속도 서브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은 부산 오픈에서 샘 그로스가 2012년에 깨기 전까지 오피셜 최고 서브 속도였습니다. 미국의 존 이스너 다음으로 통산 서브 에이스가 많은 13,728개를 기록했습니다. 칼로비치는요, 제 기억으로는 전성기 시절 서브가 존 이스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테니스 역사상 서브 하나만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선수가 카르로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카르로비치는 다만 너무 키가 커서 랠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톱10급 선수로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ATP 투어 타이틀을 8개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거의 무적 모두의 노박 조코비치에게 패배를 안긴 3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로저 페더러, 스탄 바브린카, 그리고 이보 카르로비치였습니다. 자, 1월 도하 오픈 8강에서 에이스 21개를 터뜨리면서 그때 조코비치를 꺾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카를로비치가 오래 기억될 장면은 서브보다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어에서 가장 큰 카를로비치와 가장 작은 편이었던 두디셀라가 경기 뒤에 포옹한 이 장면, 우리가 카를로비치를 오래오래 기억할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2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이라는 그랜드슬램이 끝난 뒤라서요. 2월은 뭐 쉬어가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새로운 뉴페이스가 많이 나타났고, 치치파스와 즈베레프, 캐스퍼루드가 총출동한 로스카보스의 챔피언이 조던 톰슨으로 결정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ATP 500 시리즈 두바이 오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호주 오픈 준우승자 메드베데프의 복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